굿모닝뷰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인텔과 올해 2분기 점유율 격차를 더 벌리게 됐습니다. 올해 2분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220조 원으로 10개가 됐는데요.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매출은 28조 5천억 원이고요. 시장 점유율은 12.8%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인텔은 경기 침체로 PC의 수요가 둔화를 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빚으면서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. 2분기 매출은 1분기보다 16.6%가 감소했고요. 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.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1%에서 2분기에는 9.4%로 떨어졌는데요. 올해도 삼성이 세계 반도체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다만 대만의 TSMC와의 경쟁도 빼놓을 순 없는데요. 이 반도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이 LG전자가 GS그룹 산하 발전 회사인 이 GS-EPS와 손을 잡습니다. 이 창원 LG 스마트파크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건데요. 이번 협약으로 GS-EPS는 LG 스마트파크 건물 옥상에 발전소를 설치하고 LG전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. 이 발전소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바로 거래하는 이 직접 PPA에서 더 나아가서 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의 송배 전망을 거치지 않고 이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 비계통 연계형 방식을 운영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RE100, 이 국내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%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부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인데요. 이 국내 기업 가운데는 LG전자와 이 GS-EPS가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이 방식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 움직임도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. 현대건설이 필리핀에서 약 2조 원에 달하는 마닐라 도심관통 철도공사를 수주했습니다.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필리핀 남부도시철도 456 공사 낙찰 통지서를 받았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. 필리핀 남부도시철도는 마닐라 도심에서 남부 칼람바를 연결하는 총 연장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. 현대건설은 해당 프로젝트의 주관사로 동아지질이 수행하는 일부 기초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총괄한다고 합니다. 지분은 전체의 90%로 이 12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. 현대건설은 향후 대규모 개발이 기대되는 필리핀의 건설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선점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. 필리핀 새 정부가 빌드, 이 건설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필리핀에서 대규모 수주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행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면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판단이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. 전날 법원에 따르면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의 선고 기일을 이번 주 오는 22일로 이제 지정했는데요.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이 남양유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계약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.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당초 계약대로 이 주식을 넘기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이 홍 회장 측은 여기에 맞서서 이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. 이번 주에 있을 이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같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